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팬더와 깁슨으로 그 두 개의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를 이용해서 레코딩을 네네네.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이클 터틀 혼자서 두 명을 상대해야 하는 기타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은총 씨가 네, 이 로직에서 녹음하는 화면 캡처를 했는데 파일에 좀 손상이 생겨가지고 현 PD님이 그 중간에 나오는 조그만 화면을 이제 연주 화면 같은 걸로 좀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는 그래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캡처 화면을 또 확인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팬더와 깁슨을 하면서 역시 좌팬더 우깁슨이다.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를 잘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레코딩 전용 기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험싱싱의 그 픽업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팬더 그 특유의 벨톤을 내주고 이쪽에서는 그 깁슨의 험버커 사운드를 내준다. 근데 단순히 합쳐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레코딩 전용 기어들은 이 노이즈에 굉장히 뭔가 민감하게 맞아요.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팬더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레코딩 전용이라고 얘기하는 기어들 오면서 노이즈리스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더 극단적으로 노이즈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매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노이즈가 증폭되는 경우 때문에 팬더의 좀 빈티지한 모델들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진일보도 그냥 단순히 팬더 깁슨을 합쳐놓은 게 한 대에서 나요 이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진일보된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삼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마이클 터틀의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모델로 바로 지난 시간과 같은 곡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인우 형의 픽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 본명 기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픽업의 노이즈, 뭐 혹은 험 노이즈,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걸 다 잡아주면서 그리고 저출력 픽업들의 어떤 그 컴프레싱을 통해서 좀 게인도 올려주고 이렇게 출력도 올려줘서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는 그쵸. 뭐 그런 역할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히 팬더 깁슨이랑 뭐 여러 가지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단순히 그 두 개의 사운드를 한 곳에 모았다라기보다 약간은 뭐 차로 치자면 조금은 뭐 하이브리드 같은 맞아요, 기술적인 맞아요. 진일보가 있는 거죠. 아우 좋은 예시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였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구형 그냥 단지 내연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쵸. 기술적인 그런 옵션들이 추가돼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소리 듣자마자 야 이거 지금 아무 저번 표 이제 좀 이따 비교하겠지만 네. 아무것도 안 만졌거든요. 같은 세팅입니다. 같은 톤에다 그냥 기타만 바꿔 끼운 건데 네, 야. 녹음 바로 갈게요. 톤 자체에서 고성능이라는 느낌이 나. 고성능.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맞아요. 자, 안 쓰긴 하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이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만 요 조합으로 여기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2단은 진짜 정말 다르다 세계관이. 이게 좀 사실 좀 활용하기 너무 쨍하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좀 미들도 좀 세고. 네, 미들도 세고 그리고 일단 소리가 뭉쳐져서 탱글거리는 소리보단 퍼져버리기 때문에 좀 곡에 좀 이래서 그 이 보명 기타라고 불리는 요 기타의 좀 유일한 약점이에요. 네, 2단입니다. 2단. 슈퍼 벨톤을 못 써. 그러니까 아, 정말 극강의 벨톤을 못 쓰니까 그래서 요 4단으로 그냥 아쉬워하면서 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4단을 좀 세게 치거나 브릿지 쪽에서 치는 걸로 맞아요, 맞아요. 해결을 하죠. 아주 이 업자들만 아. 네. 네. 하겠습니다. 5단 진짜 세련되다. 기타 치다가 내가 이렇게 건너뛴 거. 네, 지금 고급 기술 나왔죠. 헤드폰 지나가기. 지금 글리산도도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 확실히 진짜 좀 다르게 아 이게 매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좀 다르고 여튼 그렇습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아까 찍기창 할 때 잠깐 타이밍 살짝 나가고 그죠. 삑사리 났지만 그냥 갈 거예요. 갈게요. 네. 왜냐하면 그냥 갈 거니까. 이유가 점점 뻔뻔해져. 여러분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냥 갈 거니까. 네. 아 근데 잘 나와요 진짜 백킹. 아 이게 우리가 터틀 리뷰하면서 지겹다 해도 좋은 기타는 좋은 진짜. 기타예요. 그죠. 와 깁슨 백킹을 듣다 들었는데 중중이 밀리질 않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나름 까끌까끌한 맛이 있죠. 있어요. 가볼게요. 시원할세. 그러니까 이게 시원할세. 근데 뭐 사실 제가 이 말 드린 것 자체가 웃기긴 하죠. 보명 기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근데 이게 늘 좀 신기하긴 해요. 이 이런 전문적인 업체들의 사운드들이. 와. 그렇죠. 딴 데도 가보도록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 이누 형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넘치는 게인,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넘치는 게인. 비교를 그렇게 해봐야죠 한번. 갈게요.
확실히 이게 한번 해놓으면 진행이 빠르죠. 그렇죠. 네. 이따가 또 비교해서 들어봐야 되니까 쫙쫙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아까 전에 했던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개인톤 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넘치게 가네요. 부담스럽고 좋아요. 아, 네 여러분 이 정도로 걸지 마세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하이게임 비교해 보려고 일부러 네. 극단적으로 잡은 거니까. 그 원래는 깔끔하게 적 서스테인드 너무 길게 가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좀 빨리 사라지는 정도로 해서 깔끔하게 녹음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터틀만 주구장창 들을 땐 지겨웠는데 좋습니다.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 네, 얼추 사운드 정리는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다채롭긴 안 해요 소리.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러니까 많이 쓰는 거겠죠. 그러게요. 자, 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펜더 깁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레벨 차이 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드럼이랑 베이스 빼고 기타 덩어리들만 1번, 2번 순서대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그럼 펜더 깁슨부터. 네. 이번에는 터틀.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분리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팬더류만 들어볼게요. 팬류. 네. 팬더류만 1번, 2번 드럼 없이요? 네, 드럼 없이 기타로만 들어보겠습니다. 팬더류 3개만 들어볼게요.
아, 팬더 그 자체. 좋아요.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바로 이번에는 터틀의 클린 뉴. 아, 좋아요. 이게 좀 별로긴 해. 2단. 예. 어, 진짜. 얘 빼볼게요. 아, 되게 고급스러운 벨톤이네요. 이거 사실은 저희가 사운드 때문에 그런 거지만 네. 이 긁는 것도 사실 4단으로 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사실 이게 약간 오게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요 단수는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쓰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오히려 같아요. 오히려 2단에다 놓고 저는 싱글 친 적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깁슨의 깁슨 뉴. 깁슨 뉴는 뒤부터 여기 살짝 여기서부터 가파놓을게요. 그렇죠. 요런 사운드고요. 네. 바로 뒤 이거 이어서 터틀 드라이브 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깁슨의 그 개인이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깁슨의 개인이 조금 더 해상도가 높다라 그래야 될까? 조금 더 알알이 잘 쪼개져 있는 느낌이 나고 의외로 그 터틀의 개인이 조금 더 꺼끌한 느낌이 있고 입자감이 좀 굵은 느낌. 그죠? 저도 네. 좀 놀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자감이 좀 굵은 느낌이 있어요. 깁슨이 가지고 있는 이 마호가니 바디와 이 오래된 이 험버커 조합과 지금 이 터틀에서 개발한 이 험버커 픽업과 이 엘더 바디 혹은 애쉬 바디 조합이 좀 약간 오히려 이렇게 되게 좀 특이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좀 더 약간 무겁게 들리고 그렇죠. 더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깁슨이 더 웅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쿠스틱 기타 칠 때 마호가니 바디 지금 되게 이쁜 소리 나잖아요. 마호가니 그 상판에다가 마호가니 이거 한 거 보면은 네. 야들야들하고 막 그 막 바삭바삭하고 그렇죠. 잘 마른 소리. 잘 마른 소리. 그 우리가 아디론닥 로즈우드 아니면 스프루스 로즈우드에서 나오는 그 두툼하고 무거운, 소리. 무거운 소리라기보다는 마호가니 바디 어쿠스틱이 되게 이렇게 알쌍알쌍하잖아요. 어쩌면은 그 마호가니 솔리드긴 하지만 그 마호가니 나무 자체가 이렇게 좀 하이도 좀 땡겨주고 그 깁슨의 묵직함을 좀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면서 서스테인을 길게 만드는 이 깁슨의 상상해요. 우리가 나무 성향을 조금 이해는 그쵸.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마호가니와 엘더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엘더 바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그 싱글 픽업으로 프론트가 애쉬네요. 이거 애쉬. 이거 애쉬예요. 네네. 애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앞서 엘더 애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합이 지금 되게 좀 특이하다. 오, 되게 무거운 소리가 나고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꺼끌꺼끌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벨톤은 의외로 얘가 굉장히 쨍하고 고급스럽게 물려주는데 팬더보다도 오히려 더 팬더를 잘 구현해내는 것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이 터틀은 이게 전부 다 잘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더 극대화시킨 느낌. 맞아요. 샌더의 벨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4단에서 더 영롱한 크리스탈톤 같은 느낌으로 극대화를 시키고 이 하이게인이 부족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꺼끌하고 강력한 느낌으로 맞습니다. 피지컬을 가져간 느낌.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조금 되게 좀 전통적인 느낌의 그 백반집에서 같은 제육인데 이 팬더 깁슨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깃밥 따로 나오고 이제 제육볶음 따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제육볶음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 여기는 그 우리 터틀 같은 경우에는 제육 덮밥인데 제육 덮밥 쫙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가진 양념이 들어간 약간 갑자기 뭐 바질도 뿌려져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퓨전이야? 퓨전된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잘 섞어 먹는 느낌.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한 그럴 수 있겠다. 같은 메뉴인데 좀 이게 그 구성 자체를 접근을 좀 다르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육 볶음이냐 제육 덮밥이냐 약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가 이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이걸 할 수도 없고 분석을 할 수도 없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말하는지도 아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들으시면서 아 나는 뭐가 좀 성향에 맞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기타리스트 마인드로는 팬더 깁슨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사실은 이 리뷰 끝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죠. 했는데 이미 결론을 내놨었는데 네 저는 사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다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맞아요. 사실은 좀 결론으로 났어요. 그래서 참 괜찮다라는 다 매력적이어서 너무 좋네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을 늘 택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깁슨 하나 팬더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경험이 되겠다. 딱 작업실에 그냥 정말 양 극단의 대표 주자잖아요. 메이플 57이랑 그리고 깁슨 스탠다드 50이랑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냥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할 땐 결국에 나는 더트를 택하는 사람이 되겠지. 약간 이런 현실적인 느낌에서의 저와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 세션 기타의 존재 이유는 이상향을 구축을 해준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아주 극단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세팅된 하나의 도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기다가 팬더 깁슨 놓는 것보다 하나 좋은 그냥 세션 기타 하나 놓는 게 더 자기 로망인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느 쪽이 더 내 취향인지를 판단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700만원 있다면 600만원으로 터틀 사고 100만원으로 술 먹고 이거 한 대로 그냥 다 하는 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노 형이 마지막에 좀 좋은 말 해주셨는데 팬더 깁슨 애초 로망 없으신 그 기타를 좋아하신 분 많아요. 슈퍼스트랩 자체를 좋아하셔서 기타를 시작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형이 방금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됐어요. 여러분 셋 다 사세요. 세 개 다 사면 좋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1500만 있으면은 나의 이제 잔고와 앞으로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대로 돈 열심히 버세요. 아니면 뭐 이게 직업이 아니신 분들도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서 또 그쵸 딴 거 사고 여러분들 이거 세대 갖고 있잖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녹음할 때 터틀 들고 갑니다. 이건 확실해. 온라인이면 모르겠는데 갈 땐 터틀 들고 간다. 집에 있으면 다 꺼내 쓰시고 나가실 때는 터틀 들고 가시고 그래서 뭐다? 세대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론은 결국엔 세대가 다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뭐 2대1 매치 되게 좋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사장님이 또 새로운 장르를 뚫었네. 아 칭찬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장님 굿 아이디어. 좋아요.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싸움 구경 저희가 또 여러분들 많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